이번 시간에는 그 악상 기호, 그 다음에 뭐 아티큘레이션이나 어떤 악보에 사용되는 그 악상 기호의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티큘레이션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악센트를 입력한다면, 예,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악센트를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아티큘레이션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다시피 이런 그 메소 피아노라든지 이런 그 데크레센도라든지 이런 그 악상 기호를 어떻게 넣느냐 하면, 자, 먼저 텍스트에 보시면 메뉴의 텍스트에 여기 지금 MP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익스플레이션 이러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템포는 여기서 입력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요. 넣고자 하는 위치에다 대고 이렇게 마우스가 입력 상태로 되면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이렇게 누르시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악상 기호가 여러 어떤 목록이 나와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악상 그 지금 화면에 여러 어떤 그 악상 기호들이 많이 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만 등록을 해놓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포르티시모를 입력한다면 이렇게 누르면 포르티시모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이죠. 위쪽에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움직여서 아래쪽에 입력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이 메소 피아노를 여기도 이 아래쪽에도 사용하게 된다면 또 이렇게 지금 스타일에 가서 이렇게 누르고 하면 귀찮으니까 그대로 클릭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여기다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메소 피아노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포르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넣고 자는데 먼저 선택하고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데크레센도 이런 것은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물론 단축키가 L을 사용하면 됩니다. L을 사용하면 이렇게 나와지죠. 아까 텍스트였는데 이제 노테이션에서 라인이죠. 라인을 선택하면 되겠죠. 선택한 다음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크레센도를 선택하고요. 자, 클릭한 다음에 쭉 이렇게 늘리면 되는 것이죠. 자, 위쪽에 하고 싶다면 위쪽에 이렇게 옮기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시피 이 라인에 있어서 뭐 트리도 보이고요. 트리를 보이는데 트리를 선택하고 이렇게 음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트리를 이렇게 자 위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연주를 하게 되면 트릴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트릴을 입력하면 진짜 트릴로 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글리산도도 있고요. 몇 가지들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달이 있는데요. 이 페달을 피아노 페달을 사용할 때도 예를 들어서 누르고 예, 어떤 위치에 페달을 갖다 놓고요. 페달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사용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예, 페달. 그 다음에 페달을 리프트고요. 페달 어게인 사용하면 되고요. 페달을 여기까지만 사용한다면 누르고 예, 이렇게 하면 쭉 이렇게 늘리셔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실제로 피아노 페달을 눌러서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상 기호들은 지금 보다시피 그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타르단도나 이렇게 느림표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타르단도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어디 있냐면 라인에서 보다시피 All 하시면 리타르단도가 있죠. 자, 이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연주를 그렇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느려지죠. 그 다음에 예, 아템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이 아템포라는 게 먹혀지지 않아서 아템포를 입력해도 아템포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아템포를 입력하면
리타람도 시켰던 그 템포가 그대로 앞템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상 기호, 그 다음에 그 외에 아티큘레이션, 그 다음에 악상 다른 어떤 기호들을 입력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